자, 한자익히기 다음은 미오칼미입니다. 미오칼미 강의를 들으니까 여기는 살미자가 있고 여기는 이제 길이나 뭐 발걸음을 나타내는 책받침이 있어서 그래서 길을 헤맨다고 하여 그래서 헤멜미가 됐답니다. 헤멜미. 그런데 비유하면은 이제 마음이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다가 홀리면은 그래서 이제 미오칼미.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표 훈음이 미오칼미로 나와 있네요. 자, 들어가란 단말 뭘까요? 그대로 미혹하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자 넣어가지고 혹자 혹시 갈때 혹자에서 마음심이 있으면은 미혹할 미 미혹할 혹 그래 미혹할 혹해서 미혹되었다 또는 미신을 믿는다 미신 믿지 마십시오 할때 미신도 있고 또는 이제 길을 잃은 아이 해서 그래 미아 그래 미아 빨리 부모님 찾아주십시오 미아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는 낱말이 미로에서 헤매다 할 때, 그래, 길로자 써서 미로. 또는, 그래, 정신이 혼미하다 할 때, 그래, 어둠을 혼자 써서 정신이 혼미하다. 이런 데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이런 뜻 사전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신, 종교적, 과학적으로 망명되다고 생각되는 믿음. 미로,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어. 헷갈리는 길. 미혹되다, 마음이 흐려서 무엇에 홀림, 미아, 길을 잃은 아이, 그 다음에 미궁도 있네. 그래, 미궁에 빠졌다. 그래, 미궁에 빠졌다. 집궁자 써서 미궁. 자, 미궁,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곳. 그래서 비유하자면 사건, 문제 따위가 얽혀져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 그 다음에 혼미, 정신이 엇갈리고, 사리에 어두운 상태 이래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 공부했던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래, 요것은 작을 미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힘이 약하다 해서 그래서 이제 작을 미 보통 미약하다 또는 이제 현미경에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나타날 현자 쓰고 그 다음에 작을 미 쓰고 그 다음에 거울경 해서 현미경. 그래서 이제 작은 것을 잘 드러나도록 나타나도록 해주는 거울 현미경.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나타날 현, 이것은 작을 미, 이것은 거울경. 그래, 잘했습니다.